오늘 뉴욕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9%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S&P 지수가 0.06%, 나스닥이 1.3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예,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해서 루트로닉 포함한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용 관련된 기기 회사이고요. 리프팅 장비 슈링크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클래시스라는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클루돔이라는 미용기기까지 판매하고 있고 스케덤이라는 개인용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에는 매출액이 765억 원에 영업이익이 406억 원까지 나오면서 OPM 마진율 5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82억 원에 영업이익이 146억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 전년비 비해서 64%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OPM 마진율도 52%나 전망이 됩니다.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서 국내 10월에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던 것이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조업일수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연수요 발생 등으로 매출이나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완화로 매출액이 133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724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작년 대비 32%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OPM 마진율도 54%까지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던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와 블류모라는 기계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출시 효과 본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지역은 주력 지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중저가 미용기기 제품 관련된 수요가 브라질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놓고 본다면 디바이스의 누적 설치 대수가 2017년에 1000대를 기록한 이후에 2019년에 2500대 수준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누적 설치 대수가 이미 1000대를 상회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신제품 출시 효과와 그리고 브라질 중심의 수출 고성장이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충분히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점 대비 30% 하락한 고점 대비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평가 상태로 매수 추천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관련 기기 업체 클래시스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관의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미국 증시는 시장 금리 단기 급등 사태가 성장주들에게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1.36%까지 내려갔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68%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다소 빠지는 모습인데요. 또한 그 오미크론 관련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역대급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에서 밝혔듯이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들에 비해서 증상이 가볍다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식과 관련된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전일 금융이라든지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에 기인하니까 금일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금융이나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요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에서도 시장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등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을 전망이긴 하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과 그다음에 미국발 공급난 완화 전망이 이뤄지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성장주들이 전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오늘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될 수 있는데 다만 미국 성장주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컸지만 한국 국내 성장주들은 그만큼 고점 부담은 크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전 거래일에 이미 한 차례 뭐 주가 이제 이미 빠졌기 때문에 미리 이제 주가가 빠진 선반영을 했다는 점을 과도한다면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매도로 대응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중심이라든지 금융주 이런 종목 쪽으로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도한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긍정적인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